청소년이에요. 비행 청소년이고요. 첫 번째 컨셉. 두둠. 그래서 비행을 이따 하려고 고글도 썼다고요. 타투도 막 붙이고요. 아주 불량합니다. 아니 오늘 저 혼자 첫 솔로 뮤비여가지고 굉장히 떨리고 긴장되고 5만까지 다 하는데요.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이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플캐스 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이었는데요. 행복한 꿈을 꾸다가 이제 막 깨어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신과 간단한 춤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첫 신을 언제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끝나버렸는데 아 뭔가 제가 이제 조금 적응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가지고 살짝 아쉬우면서 다음 씬 때는 그걸 만회하고자 더 예쁘게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별건 아니고 제가 사온 스콘인데 다 같이 나눠주세요. 이거 찍어주세요. 와 진짜 맛있겠다. 그쵸?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찍으니까 이게 되게 뭔가 자기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순수히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 텐티가 막 안무가 엄청 격정적일 수 없는 그런 노래인데 막 너무 예쁘게 그림을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셔서 노래가 훨씬 배로 빛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그맣게나마 제가 맛있는 스콘을 사가지고 왔어요. 전달해드리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착으로 돌아온 수아니입니다.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헤메 테스트를 했을 때도 뭔가 가장 좋아했던 그런 시안인데요. 과하고 화려하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 이 룩의 포인트는 깃털이에요. 왜냐면 다섯 가지 착의 주제를 제가 정했거든요. 이번 의상 헤메 시안에도 제가 많은 부분들을 이제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깃털이었어요. 왜냐면 제 이름이 수안이기 때문에 깃털과 진주라는 시안을 드렸고 그 컨셉에 맞는 룩입니다. 어렵다. 어둠이 드리우면 나만을 비춰줄 그대를 찾아서
그냥 너무 떨리고 자꾸 저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진짜 멤버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 그냥 빨리 숙소 가서 모두의 품에 안고 싶고 정말 멤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촬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씩씩하게 잘 해내고 갈게. 요 안녕 요 바다다 바다다 바다예요. 네, 제가 지금 여기 아까 그곳 거기에 와 있지만 제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오른쪽엔 바다가 보이고 왼쪽엔 산이 있거든요. 바람을 맞으면서 촬영을 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었고 찐 웃음이 나와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 너무 좋아요. 그냥 신난 강아지 마냥 뛰어댕겼어요. 그건 제 뮤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꼭 보러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와, 제 세 번째 착장입니다. 이거 이 헤메코는 꽃을 주제로 한 헤메코인데요. 20살은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피어나는 시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한 헤메코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잊지 못할 기억엔 날개를 펴고 저 멀리 멈출 수 없어 I like you. 꽃육주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진짜 꽃이 된 기분이고요. 살짝 벌레가 된 기분도 장난이고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 아깝게 솔직히 제 마음에 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은 거를 갱신했어요. 다음 착도 기대가 됩니다. 세상이 잠이 들어 하나둘씩 꺼져가면 두려움이 찾아와 힘들지만 문을 열고서 테이블이 생각보다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되게 좀 딱딱하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은 오브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뭔가 가만히 있는 것도 어렵고 여기에 이런 디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보면 정말 예쁘지만 이렇게 기대려고 할 때 여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짝 이렇게 돌려가지고 제가 지금 군무신이라고 하기도 조금 저는 민망한 군무신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퍼키 때보다는 제가 많이 하는 게 없어가지고 머니문디의 가장 큰 장점은 쉽다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훗날 무대에서 핸드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면서 하더라도 정말 무리가 없을 만한 안무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했을 때도 나중에 또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뭔가 이게 조금 더 외우기가 왠지 모르게 헷갈렸다고 해야 되나? 뭔가 퍼키 안무는 쉴 틈도 없고 그리고 다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외우기가 쉬웠는데 이건 약간 비슷한 동작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제스처 느낌의 안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조금 헷갈렸다는 점. 네, 컷입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계 마지막 중무신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다음 엄청 풋풋한 모습으로 갈아입고 올 건데요. 기대되시죠? 뭔가 파격적인 변신이 또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은 뭔가 화려한 느낌이 파격적이지만 그 다음 차계 뭔가 저에게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좀 특이한 느낌? 아? 단정하지만 어쨌든 파격적이에요. 보시면 이런 걸 했다고 하실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가리고 올게요. 설레이던 모습이 있어. 아, 이번에
정교 회장에 출마할까 해. 우리 아빠가 여기 재단 이사장이거든. 그래서 내가 회장으로 발탁이 아니라 뭐죠? 당선!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학교에 에스컬레이터를 넣어달라고 내가 추진할 계획이야. 적극 협조도록 해. 그리고 내가 당부하는데, 난 3학년이거든? 근데 그 3학년 1반에 이모씨 걔, 얼짱 걔, 걔 내 남자니까 건들지 마라. 요새 좀 헬기들끼 쳐다본다는 그런 제보들이 들려. 1학년 3반 최여주. 진짜 그만해라. 내년이면 19살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또 7월이면 딱 20살이 돼요. 저는 한 달 19살로 살고 그 다음에 바로 20살이 되는 거죠. 그 굉장히 짧은 그 세월을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입체식 뮤비에 얼마나 뜻이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이게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방금 제가 한 상황극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항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이것만 달라요, 설정. 여기서 그냥 공부를 못하는 학생 설정인가 봐요. 약간 나머지 공부하는 느낌? 근데 항상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만 조금 다르네요. 두려워하지만 교복신 액팅 연기 끝. And 이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 사진 찍어볼게. 나만을 비춰줄 그대를 찾아서. Spotlight. 네. 아까 교복, 순진한 교복에 이어서 굉장히 반전으로 마지막 착은 굉장히 지금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제일 센 착을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메이크업도 색깔이 진짜 다양해요. 약간 초록초록 파랑파랑 이런 느낌도 있고 올 핑크. 그리고 심지어 다리에는 벽돌을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순진한 종이학들 사이에서 이제 종이학을 청갱가? 뭐 다 모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나요? 꿈이 이루어지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종이학들 사이에서 제가 조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있는 수환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게 연기를 해봤고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종이학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궁금하시다면 뮤비를 다시 한번 보러 가세요. 플러스 2회. 네? 네, 그거. 네, 고맙습니다. 오케이요. 뮤비 챔피가 서울리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제 목이 지금 갔는데요. 목 안 썼는데도 목이 갔어요. 진짜 그만큼 너무 많이 긴장했고 제가 이 뮤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준비해주셨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뮤비를 봤을 때 행복하고 재밌었으면 좋겠고 챔피와 같이 나오는 곡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환의 첫 솔로 뮤비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참! 쿠키도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와짝와짝 와짝와짝 쿠키 영상. 언니들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혼자 뮤비를 찍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일 줄 몰랐고요. 정말 다섯 명의 부재가 너무 티가 나는 그런 뮤비 촬영 현장이었지만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예쁘게 찍어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 항상 지금도 이제 계속 숙소에서 목소리 하면서 예쁘다고 하면서 칭찬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어젯밤엔 이제 1언니가 옷소물도 줬거든요. 가서 화이팅 하라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언니들 덕분에 마쳤으니까 얼른 또 언니들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사랑해요 퍼키짱 퍼키짱.